모든 사람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진 디자인을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죠. 서울 청계광장에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설계된 편의점이 전시 운영됐습니다.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한 넓은 통로와 높이를 낮춘 설계부터 음성 안내, 큰 글자를 더해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박태진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휠체어가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넓은 통로. 차가운 상품은 파란색, 뜨거운 상품은 빨간색으로 표현해 저시력자도 물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고 모든 상품에는 점자가 표기돼 있습니다.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의 모습을 담은 유니버설 디자인 전시 체험 공간이 지난 11일까지 청계광장에서 운영됐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두가 누리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는 디자인으로서 저희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모두가 누리는 우리 동네라는 소재를 통해 모두가 누리기 편한 편의점을 구성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을 홍보하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편의점의 모든 시설은 어린이나 저신장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등을 고려한 높이로 설계됐습니다. 특히 냉장고 손잡이는 누구나 잡기 편한 수직 손잡이 형태로 설치됐고, 현금 인출기에는 그래픽과 음성 안내, 큰 글씨 기능을 넣었습니다. 이런 바 형태로 길게 된 손잡이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바 형태가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서 어린 아이들이나 이렇게 휠체어를 타셔서 조금 낮은 높이에 있으신 분들도 쉽게 문을 열었다 닫았다. 체험객은 이곳에서 현금 인출기를 거쳐 상품을 선택하고 무인 계산기에서 계산하는 과정을 통해 모두를 위한 편의점을 직접 경험합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 아니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훨씬 더 공감도 많이 되고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높이를 낮추고 글씨를 키우는 작은 변화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일상. 유니버설 디자인은 서로에 대한 이해로 그 공간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태진입니다.